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희망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 2021을 밝혀줄 희망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입니다. 가족의 소망을 적으셔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의 가족의 소망은 첫 번째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여행 영상을 만들어서 상을 받고 싶습니다. 평택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해서 한운 장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평택 농악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축제에 대해서 평택 농업이 참여했던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기 전에 저희는 대전 동구 관광 콘텐츠에서 입선을 받았습니다. 입선을 받는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명관이의 그림과 여행했던 영상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종식되어 맘 놓고 여행을 갈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제작하여 상을 받고 싶습니다. 시상품은 10만 원 상당의 물품입니다. 장애가 있으신데 박수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이가 상을 받았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유치님들도 여행을 다시 가서 영상을 찍고 싶은 소망을 가지실 것입니다. 상품으로 받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족의 소망인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을 깊게 믿어 봅니다.